일단 제가 이제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어야 되는 아주 무식한 계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들으신 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단 1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초보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서 그 차익만 남기면 무조건 팔았어요. 그게 50만 원이든 심지어는 10만 원이든. 그 이유는, 첫째는 제가 뭐 처음 투자할 때부터 1억, 10억 이렇게 투자한 게 아니고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빌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갖고 뭐 세금 다 빼고요. 이게 강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1050만 원을 준대요. 그럼 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안 된대. 50만 원 받고 파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서너 건, 네다섯 건 되니까 우리 친구들보다 조금 더 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1층에 딱 나갔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아,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아.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그 행복이 딴 데 있진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저한테 산 분들은 투자를 하려고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들어가 살려고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쭉 연락을 하고 지내니까 이분들이 짧게는 3년. 3년이라는 건 그 당시 비과세 기준입니다. 길게는 한 10년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파는데 많이 받더라고요. 난 50만원, 100만원 받고 팔았는데 1억, 2억 받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 요즘 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무식한 게 뭐냐면, 그럼 내가 한 3년 있다 팔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아, 무조건 갖고 있자. 그리고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뭐가 되냐면, 아,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여기가 변할까? 아니면 그대로 머무를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머무를 것 같은 동네는 안 사고 뭔가 변할 것 같은 동네는 샀어요. 무작정 갖고 있다는 거는 팔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1년 후에 팔고 5년 후에 팔고 10년 후에 팔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사갖고 모으자. 이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낙찰받은지를. 다 알아, 다 알아. 물론 등기부등본에 내 주소가 있죠. 저는 그 당시에 물건을 한 건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자마자 내놓으려고 판 사람이, 제가 그래서 제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 무식한 게 저한테는 꽤 큰 그 돈으로 결과로 찾아왔어요. 맨날 내놓던 사람이 한 건도 내놓지 않아.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 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으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찾아와요. 뭐 채무자가 찾아오고 부동산이 찾아오고 임차인이 찾아오고 찾아옵니다. 오더니만 팔래요. 자, 그리고 제가 아 이거 팔 마음이 없어서 내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이유를 대면, 아 그런 사연이라면 제가 팔겠습니다. 이렇게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경매 물건만 잘 받아 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요. 그리고 나중에 한 사실인데 찾아오면 가격 결정이나 모든 결정을 제가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후에 팔아야 일반 가세인데 1년 후에 오셨어요. 그럼 저는 못 팔아요. 지금 중과세로 못 팔아도 당신 채무자가 좀 형편이 좋아져서 사러 왔어요. 아,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저도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못 팝니다. 라고 하면 뭔가 마련해 갖고 와요. 뭐 세금을 자기가 내준다거나 아니면 오늘 계약하고 2년 후에 잔금을 치른다거나. 그래서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여유로움을 주장하는 건 제가 그 무식한 행동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내놓으면 여러분들 사는 사람이 안 깎는 거 보셨어요? 열에 한 건도 안 될걸요? 그냥 일단 깎아는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찾아오는 사람은 일단 가격이 없잖아. 내가 내놓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은근히 제가 갑질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근히 갑과 을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팔고 가격 결정도 내가 하고 시기 결정도 내가 하고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심지어 한 번은 불이 홀랑탄 비닐하우스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거를 치우려니까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팔기 위해서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난 농사 질 마음도 없고 팔 마음도 없어요. 그냥 방치해놨어. 방치해놨더니만 적어받은 낙찰자가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둥 뭐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그 심지어는 뭐 제가 이제 그때 가르칠 때였으니까 뭐 대학 교수가 낙찰을 받았다는 둥 하여튼 동네에 소문이 맨날 그렇게 나. 그리고 연락처를 모르니까 항상 집으로 찾아오고 그리고 이 일과 시간에 저는 항상 집이 없으니까 잠만 자는 사람이니까 새벽이나 아니면 밤에는 좀 실례라고 저 안 쳐서 새벽에 와요. 그럼 새벽에도 실례죠. 그러니까 뭔가 꼭 선물을 사갖고도 시작부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제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도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통계나 한국은행 뭐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게. 근데 제가 한 행동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20년이 아니라 50년을 갖고 계셔라는 강의를 제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제가 10년이니 20년이니 이런 말 안 하고 대표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팔아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50년이나 20년 이런 것들은 제 기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